3D 프린팅 기술이 날로 발전하면서 국방 분야에서도 기술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 분야 3D 프린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3D 프린팅 기술은 자동차와 의료, 항공우주 등 다방면에서 활용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떠올랐습니다. 국방 분야에서도 이를 확대 적용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국립판밭대학교에서 진행 중인 국방 분야 3D 프린팅 전문 인력 양성 교육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2019년부터 국방 분야 3D 프린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기초 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현재까지 국방 분야 3D 프린팅 전문가를 총 183명 배출한 바 있습니다. 군의 3D 프린팅 기술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군의 3D 프린팅 기술 향상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커리큘럼으로 구성되는데 올해는 이론 교육부터 3D 프린팅을 위한 설계와 출력, 그리고 후처리에 이르는 모든 공정 과정을 실습할 수 있도록 진행됐습니다. 3D 프린팅의 전 제작 공정을 실습으로 배울 수 있어 매우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며 국방 분야에 더 많은 3D 프린팅 전문가가 배출되고 이를 통해 군의 3D 프린팅 기술이 향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7월 8일부터 12일까지는 최신 기술 동향을 알아보는 2차 교육이 실시됩니다. KFN 뉴스 김효진입니다.